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기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속에 뭐가 있어요? 생기가 있잖아. 자, 그러면 제가 일단 기초를 확실히 하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포는 세포마다 다 유전자가 각 세포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포는 각 세포들은 다 컴퓨터처럼 작동을 해요. 이제 각 컴퓨터는 그 주인에 따라서 이제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뭐를 깔아요?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을 깝니다. 주인이 깔고 싶은 프로그램을 깔아요. 그 사실 이제 우리 뇌세포나 피부세포나 폐세포나 뭐 간세포나 위장세포나 이게 다 컴퓨터처럼 각각 다른 프로그램들이 깔려 있어. 그 프로그램을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뇌세포에는 무슨 프로그램?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게 하고 싶어서 행복 물질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그런 유전자, 그런 프로그램을 깔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돼요? 평안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맨날 이 평안한 물질이 생산이 안 되면 우리 맨날 불안하죠.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죠. 우리를 평안하게 평안을 주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해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우리 뇌세포 속에는 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깔린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기쁨을 주는 물질 뭐예요? 자,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뇌세포라는 컴퓨터에 깔아놔야 되죠. 그래서 이것들 대충 우리가 보면 한 6가지가 되는데 대충 이렇게 해놓고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병이 들 경우. 바이러스 병에 걸리거나, 암에 걸리거나, 무슨 폐결핵에 걸리거나, 이런 병에 걸렸을 때, 그 암세포를 죽일 수 있도록, 또는 우리 몸속에 침투해 들어온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거를 죽여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된 세포. 그 세포들을 무슨 세포라고 불러요? 면역 세포. 네. 그래서 T 세포는 면역 세포들에서 제일 중요한 세포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면역 세포 속에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막그 물질을 자연
우리 몸에서 생산되는 우리 T세포가 생산할 수 있는 항암제 중에 최고의 항암제. 지금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만들려고 그래봐야 아직도 못 만들고 있는 그 하나님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T세포라는 면역세포 안에 집어넣었는데 그것이 이제 쫙 활성화되면 유전자는 어때? 꺼지기도 하고 켜지기도 하죠. 그 유전자가 탁 켜지면 그 자연 항암 물질이 생산돼 가지고 암세포를 죽인다 이거죠. 자연 항암 물질. 이 물을 생산해 가지고 암세포를 죽였어. 암이 치유되게 하는. 그렇게 더 있다. 참, 우리가 우울해지거나 화가 나거나 불행할 때는 어떻게 되도록? 다시 행복해지도록 하는 물질. 이런 세로토닌, 엔돌핀이라는 물질. 자연항암 물질. 예. 이런 아주 중요한 물질을 생산하는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을 유전자라고 불러요. 그걸 다 하나님이 세포라는 컴퓨터 속에 다 각각 다른 세포에 다른 프로그램들을 깔아놨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모든 유전자는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얘들이 혹시라도 암에 걸리면 이 자연 이 면역 세포 속에 내가 암 세포를 죽이는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다가 필요할 때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꺼져 있는 것을 켜서 그래서 암세포를 죽여서 암을 치유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그런 계획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여러분, 제가 이 꼬닥 댕길 때도 몰랐어. 우리는 그 당시에 암이란 것은 뭐 때문에 왜 생기는 줄도 몰랐고, 이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을 우리 몸 안에서 면역세포들이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것도 몰랐다고. 참,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한 것이 1967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45년 전이야. 참, 아니야, 45년 전이 아니고, 55년 전이에요. 55년 전. 그 55년 전 의학은, 너무너무나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면서 지난 50년 동안 의학이 쭉 발달해 갔습니다. 그래서, 암은, 왜 생겨요? 암이 왜 생기냐면 정상 세포가 암 세포로 변질이 돼서 그래요. 그 변질된 건 뭐예요? 그 세포의 성질은 그 세포 속에 하나님이 깔아놓은 그 프로그램, 즉 유전자가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 몸에 생기는 질병들은 다 세포가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의 성질과 그 기능은 뭐가 결정해줘요? 자, 면역세포의 성질과 기능은 뭐가 결정해줘요? 유전자가 결정해줘. 그렇죠. 그러니까 면역세포의 성능은 뭐예요? 암세포 죽이는 성능이 있고, 바이러스 죽이는 성능이 있어. 그게 이제 변질이 돼서 작동을 못하면 암세포를 못 죽이고, 바이러스도 못 죽이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 나이가 80이라도 코로나 뭐 걸려도 뭐 열만 조금 나고 뭐 조금 피곤하기만 하고, 들어 누워서 앓지도 않고, 왜? T세포 안에 바이러스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잘 작동해. 그래서 이 노란색 유전자가 바이러스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니까 이게 잘 켜지고 잘 꺼지고 잘 작동을 하면 바이러스 금방 죽여버려요. 바이러스 못 죽이는 건 왜 못 죽여요? 이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해. 이제 그렇게 될 때 이런 암세포 죽이는 이 빨간색 유전자, 바이러스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노란색 유전자, 이것들이 T세포라는 면역세포 안에 다 이 프로그램에 깔려있는데도 얘들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얘들 꺼진 채로 가만히 있으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려면 이게 켜져야 돼, 유전자가. 근데 이게 안 켜지는 거야. 암세포가 생겼으면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다 켜져야 돼. 이게 안 켜져. 그러면 암 환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암 환자가 내가 됐다는 것은 이 유전자가 그동안 안 켜지고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암이 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유전자가 어떻게? 켜져야지. 그러면 낫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병원 치료는 이 유전자 켜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당신 몸에서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이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을 못해서 암이 생겼으니까 우리가 죽여줄게. 그래서 약을 쓰는 거예요. 그럼 약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약 쓰면 암세포도 죽어요, 물론. 근데 무슨 세포까지 죽어요? 정상세포. 심지어는 T세포가 죽어요. 면역세포들이 죽어. 사실은 면역세포들이 다시 강해져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으면 암치료 안 받아도 돼.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유전자가 안 켜지는 거예요. 그 이 유전자를 켜지게만 하면 암은 나버려. 근데 이 암세포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매일매일 생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 사람들은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고 있었는 줄도 뭐예요? 몰랐잖아. 근데, 우리가 모르는 동안에 암세포가 생겨도, 이 유전자는 암세포가 생기기만 하면, 내가 모르는 동안에 유전자 켜져. 그 얼마나 희한해요. 그렇죠? 나는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는지도 안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내 몸 안에 내가
밤에 콜콜 아주 단잠을 자고 있는데, 예, 네, 이런 암세포가 생기면, 이런 면역세포, T세포들이 암세포 쪽으로 이동을 해. 네? 이 유전자가 쫙 켜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켜지면 이 T세포들 지금은 동글동글한 게 조그만해요. 근데 유전자 다 켜져서 활성화가 되면, 아예 이 T세포가 이렇게 변해.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이런 거를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줘서, 암세포를 죽이는 분이 하나님이다. 왜? 우리는 이걸 할 수가 없어. 왜? 우리는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도 몰라. 그 다음에 암세포가 생겼다면 어느 위치에 어떤 암세포가 생겼는지도 몰라. 우리는 T세포가 뭔지도 몰라. 우리는 그 T세포를 이동시킬 줄도 몰라. 그러나 정확하게 저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왜 암 환자가 되었느냐 하면, 왜 됐겠어요? T세포가 그 안에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지지가 않아. 켜지지 않으면 암세포 못 죽이잖아. 그러니까 못 죽인 암세포들이 자꾸 쌓여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항암 치료를 하면 얘 T세포들도 다 죽어요. 그렇죠? 내가 암에 걸린 이유가 T세포가 암세포를 못 죽여서 그런데. 그럼 내가 암이 완전히 치유되려면 어떻게 해야 치유가 돼요? 이 꺼져 있는 T세포 유전자들이 어떻게 다시 켜지면 돼. 그렇죠? 그러면 내 몸 안에 암이 생겼을 때, 예, 이제 암세포가, 이게 암세포거든요. 요게 T세포들이고,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그 다음에 이 T세포 안에 깔려있는 유전자를 탁 켜서 T세포가 이렇게 크게 변하도록, 활성화되도록 해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뿌려주면, 본래 이렇게 생겼던 암세포가 이렇게 죽어버린다, 이 말이야. 근데 그거를 나는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나. 자, 그럼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는 일이 아니죠. 의사가, 내 주치의가 이렇게 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폐암 환자로 진단받기 전에 내가 건강했을 때는 몸속에서 이게 잘 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니까 뭐 기침도 나오고 해서 보니까 폐암이 있다. 그거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서 폐암 환자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 암이 없어지려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이 유전자를 어떻게 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켜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나는 암이 어디 있는 줄도 모르니까 이 T세포를 암세포 있는 쪽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는 재주도 없어. 그리고 나는 내 T세포 안에 이렇게 꺼져 있는 유전자를 켜야 되는데 그 켤 줄도 몰라. 그렇죠. 그러면 이 켜지는 게 유전자, 꺼진 유전자가 켜지는 게 어떻게 켜지는 거지? 그걸 알아야죠. 그렇죠. 그거 하려고 우리가 뉴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2부 세미나에 오셔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러 오셨어. 그러니까 그러면 성경 공부하면 저게 안 되던 안 켜지던 유전자가 켜질 수 있는가? 켜질 수 있을까요? 네. 고개 끄덕거리는 게 상당히 확실하게 끄덕거리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한다는 건데 그 말씀이라는 건 뭐예요? 말이라는 것은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마음을 나타내는 걸 말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으로 나타나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하는 이유가 성경 공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건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을 알면 이 유전자가, 꺼져 있는 유전자가 어떻게 켜진다라는 것이 확실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내 꺼진 유전자가 켜질 수 있다는 그것을 과학적으로 확실히 인식을 해야 돼요. 자,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성경 공부,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통해서 내가 뭐 하면? 알면 이 꺼진 유전자가 켜질 수 있는 뭐를 받는다? 생기, 힘을 받는다. 그렇죠. 예, 힘을.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모르면 하나도 모르고, 모르면 멍청해져. 예?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뭐를 알아야 생기가 넘치지, 힘이 넘치지. 그래, 그렇다고, 우리가 16강 올라갔다가, 이야! 힘나죠. 그때 막 엔돌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때 꺼져 있던 엔돌핀 유전자 켜지면서 엔돌핀이 생산되면서 힘나는 거죠. 이야! 그렇게 기쁠 때, 와, 우리가 포르투갈을 꺾고 16강에 진출했구나. 몇 대 몇으로 2대1, 손흥민이 하고 황희찬이 해가지고 2대1로, 그것도 추가 시간에, 너 때, 그래? 이야! 기뻐해야 돼. 그래서, 왜? 그러니까 왜? 그 기쁜 소식을 들으면, 기뻐져. 예. 네. 그랬구나. 그렇게 기뻐하고, 웃고, 행복해 하는 것은, 결국, 뭐가 생산이 돼서 그래요? 엔돌핀이. 그렇죠. 그러면, 엔돌핀, 그렇게 기쁘면, 엔돌핀만 생산될까요? 아니지. 엔돌핀 생산하는 유전자는 바로 이 유전자예요. 자, 그러면, 이 유전자는 암세포 죽이는 물질. 그렇죠. 그래서 엔돌핀 유전자가 켜지면서 동시에 암세포 죽이는 유전자도 쫙 켜진단 말이에요. 기쁜 소식을 들으면. 그렇죠. 그러면 우리를 기쁘게 하는 소식이
성경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공부해서 아 그렇구나 라면 아,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와 기쁘다 하면 엔돌핀도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하는 이 빨간색 유전자도 함께 켜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공부를 하고 뭐를 알면 하나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렇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담겨 모든 글자는 뜻과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 중에 최고의 마음은 뭐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 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아, 하나님은 이놈 하시고 벌 주고 그런 분이 아니라 뭐라? 사랑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끼리 하는 사랑하고는 다르다. 우리 인간들끼리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조건적 사랑이다. 네가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사랑할 거고 네가 잘 안 해주면 나는 너를 미워할 거다.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할 텐데 조건이 있다. 나한테 잘해라. 그러면 사랑할 게다. 그게 우리 인간의 사랑이야. 아. 그래서 유행가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왜? 나한테 잘 안 해주니까 내가 눈물 난대. 그리고 사랑하고 싶지 않아. 미워져. 그런 사랑은 우리 행복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조건적 사랑이라고 해서. 네가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네한테 잘해줄 거고 네가 나한테 잘해주지 않으면 나는 너를 미워할 거야. 그게 우리가 말하는 우리 인간 사회, 인간끼리 하는 사랑이에요. 그래가지고 항상 속상해. 네. 속상하고 짜증나고. 이래가지고, 그래, 속상하고 짜증나고 막 이러면 나중에 막 싸우면 또 싸우다가 험한 말 주고받고 하면 또 어떻게 돼요? 기가 막히죠. 저 기가 막혀 죽겠네. 억장이 무너진대. 그때 기가 막히면 그 기가 들어와야 생기라는 기가 힘, 그게 유전자를 켜주는 힘인데. 기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꺼지지. 그렇죠? 꺼지면 암세포가 생겨도 못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돼?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식으로 사랑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조건이 없어요. 아무리 상대방이 못돼도 하나님은 그 못된 사람에게도 차별 없이 꼭 같이 사랑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 나같이 이 부족한 사람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 사랑,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고, 그 사랑의 마음을, 와,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면, 알수록, 힘나요, 안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전자 켜져, 켜져. 이 유전자가 잘 켜지면, 예, 네.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잘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여버려. 그래서, 우리가, 아, 여러분, 아,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2부 세미나에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암세포를 죽여주는 것은 결국, 뭐가 죽여줘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뭐요, 알면, 아는, 알면 뭐예요? 힘이 난다, 이거죠. 즉, 생기가 돌고, 그때 유전자가 활발하게 해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예, 네, 팍 죽여버린다, 이거죠. 우리는 못해요. 의사도 그 못해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탁 켜져서, 자연항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여서 암이 낫는 사람이 다 이거죠. 우리 뉴스타트에서. 뉴스타트에 오시는 암 환자들의 대부분은 이미 병원에서 수술도 하고 항암 치료를 여러 번 반복해서 받았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다 실패야. 항암 치료를 몇 번씩 반복하고 나면 몸은 더 약해지고, 나중에 결국 처음 암을 발견했을 때보다 암은 더 악화되어 있고. 그래서, 아하, 인간의 치료, 인간의 약물 치료나 수술로는 방사선으로는 더 이상 안 되구나를 깨닫고, 모든 것을 어떻게, 누구에게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자. 성경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든 병을 낫게 하시오. 왜? 왜 예수님을 만나면 다 나아요? 예수님이 그 환자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그 사랑을 환자가 받으면 안에서 꺼졌던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바뀌어져서. 그래서, 문둥병자도 낫고, 중풍병자도 낫고, 다 낫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저는 연세대학, 예수 믿는 대 학교요. 의과대학 다닐 때, 저는, 이야, 이게 성경이란 게 이게 완전히 사기구나. 어떻게, 뭐, 약도 안 썼는데 병이 다 나버려?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이 그 말씀 한마디를 탁 하면서, 여러분, 뭐를 줘요? 사랑을 주신다, 그치? 그러면 여러분, 강아지한테, 왜 이렇게 오줌 쌌어? 야단치면 어떻게 해요? 꼬랑지? 딱 내리고, 눈치 보고, 구석에 가서, 이러고 있어요. 유전자 다 꺼져, 꺼져. 꺼져요. 그러다가, 그래, 용서해 줄게. 일로 와. 응? 만져주고, 사랑주고, 맛있는 간식 하나 주면 막, 후닥닥, 후닥닥, 후닥 생기가 넘치잖아. 사랑이 생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는 뭐밖에 안 돼요? 강아지밖에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강아지밖에 안 되는데 우리의 주인님은 하나님이야. 그런데 맨날
하나님이 이놈하신다. 하나님이 이놈한다. 하나님한테 그러면 벌받아. 이렇게 하나님을 배우면 맨날 우리는 뭐 내리고 댕겨야 돼. 꼬랑지 집어넣고 까불지도 못하고 유전자 맨날 꺼지면서 살아야 돼. 그런 거를 종교라고 그럽니다. 종교. 종교는 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도록 가르쳐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면, 와, 우리들의 꺼진 유전자들이 다 켜진다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이, 자, 암 환자를 고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요게 우리 유전자예요. 유전자. 유전자에. 그 사랑이라는 것을 딱 분석을 해보면, 사랑의 속성이 세 가지예요. 그 세 가지 속성이 뭐냐면, 사랑은 진실하지. 그렇죠. 사랑이 진실하지 않으면 그 사랑 아니죠. 그 다음에, 사랑은 어떻게 해요? 선해요. 선해야 돼. 악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랑은 아름다워야 돼. 그래서 사랑의 세 가지 속성은 진,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진실성과 하나님의 얼마나 선하신가.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신가. 이 세 가지를 합해서 탁 모으면 그게 바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항암 치료제예요. 아시겠죠? 부작용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실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심. 즉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성경 한 줄 한 줄 공부를 하면서 아 그렇구나 이거를 배우시면 참 여러분 마음도 아주 부드러워지고 기뻐지고 마음이 잔잔해지고 그러면서. 꺼졌던 유전자가 기가 막혀서 짜증나서 꺼졌고 희망이 없어서 전망으로 꺼졌고 기가 막혀서 꺼졌던 이 유전자가 다시 진선미를 알고 사랑을 알면서 이 생기 힘을 받아서 이 유전자가 켜지면서 암이 낫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병자를 고치신다?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신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번에 말씀을 잘 공부하셔가지고, 그렇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참 좋으신 분이네. 예, 이때까지 하나님 가면 맨날 하나님이 벌 준다, 하나님이 이놈 한다, 이렇게만 잘못 알았는데,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알기 쉽게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꼬랑지 많이 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오늘 시간 많이 갔으니까 아주 간단한 거, 참 저는 이 얘기를 좋아해요.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자, 꿇어 엎드렸어요. 보통 문둥병자들 뭐 그냥 저 좀 고쳐주세요. 이러고 어떤 문둥병자들은 저 멀리 서서 예수님 우리 좀 고쳐주세요. 근데 이 환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발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렸어. 꿇어 엎드려. 그 다음에 뭐예요? 간구해. 간구란 게 뭐예요? 간절히 구한다. 간절히 구하는데, 뭐라 그러면서 구하느냐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환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잘 뭐예요? 몰라.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해서 얼마나 자기를 고쳐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몰라가지고 막 꿇어뜨려서 저 원하시면, 안 원하시면 뭐요? 뭐 할 수 없고. 그래서 원하신다. 예. 네. 그러니까 여기 성경이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서 예수께서 민망해졌다. 민망해졌다. 왜?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를 어떻게 너무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 혹시 안 고쳐주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원하신다면이라는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고쳐주고 싶어 죽겠는데 상대방은 혹시라도 원하시면, 이러면 뭔가 머쓱해요, 안 해요? 그거를 민망히 여기서. 참, 마음이 너무 불쌍하고, 어떻게 그 예수는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뭐예요? 모르고. 자신 없이. 자신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확실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뭐가 없어?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제발 좀 고쳐주세요. 믿음이 없으면 제발 고쳐주셔서 간구합니다. 딱 믿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 그렇게 간절히 안 구해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 교인들은 다 너무 간절히 구하는 것 같아. 예. 그건, 그렇게 되면, 예수님 쪽에서는 그래요. 불편해. 자, 제가 설명을 쉽게 드려보겠습니다. 자,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예. 아들이 태어나. 너무너무나 귀한 아들이다. 예. 너무너무나 귀한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을 잘 시키려고, 이 아버지가 특별히, 특별히, 아주, 사람들이 존경하는 어떤 사람을 돈을 많이 주고 가정교사로 채용을 한 거예요. 우리 아들 좀 교육을 어릴 때부터 잘 시켜주세요. 그 가정교사는 다 예의 범절을 철저히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잘 주무셨습니까? 뭐, 이런 거. 아버님, 먼저, 식사를 먼저 드시죠. 예의범절 지키느라고 자연스러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연스러워. 아빠, 나 배고파, 빨리 먹자. 이런 거 못 해. 왜? 예의범절을 잘 배워가지고. 아빠가 먼저 드시면 저도 먹겠습니다. 자꾸 이래서 하면 아빠로서 이게 맞나 그런 의심을 하게 돼.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했어. 그날은 가정교사님이 안 오시는 날인데 얘가 독감에 걸렸어. 그러면 열이 펄펄 나고 온몸이 쑤시고. 그런데 이제 다 아빠가 조금 늦게 퇴근을 해가지고, 집에 오니까, 아, 이 꼬마가, 다섯 살짜리가 꽁꽁 앓으면서 뭐라 그러게. 아버님, 직장에서 얼마나 피곤하셨습니까? 혹시, 피곤하실 텐데, 너무 피곤하시다면, 뭐, 안 하셔도 좋지만, 피곤하시지 않으신다면, 아빠가 원하신다면, 저를 병원에 데려가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예의범절상으로는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예의범절, 예의법, 그거는 그렇게 말씀, 그렇게 아버지한테 그렇게 예의를 지키고 그렇게 말하는 법이야. 그 법이야, 법. 법만 지킨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가정교사한테 얘는 어떻게 배웠냐면, 네가 법을 잘 지키면 아빠가 좋아할 거야. 진짜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거예요. 그 아이는 맨날 법 지키느라고 뭐를 못해요? 어리광을 못 피워. 애들이라면 좀 어떻게 뭐도 피워야 돼. 그러니까 가정교사한테 법만 배우고 사랑을 못 배운 거야. 그래서 아빠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아빠는 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해줄 거야. 이런 사랑을 안 가르치고 맨날 법만 가르친 거야. 착해야 돼. 그래서 아빠가 그날, 내가 널 병원에 데려가지. 그랬더니 얘는 자꾸 뭐, 그래서 차 타자, 빨리 가자, 병원에. 그럼 맨날 병원에 간다고 차 안에서도 뭐라 그랬어, 이 자식아. 아버님, 죄송하옵니다. 이렇게 힘들게 해드려. 그런 건 다 위선이야. 그렇죠? 진심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려면 얘가 차 타고 와서 뭐라 그래야 돼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빠? 나는 아파서 죽을 뻔 했다. 그럼 아빠가, 여러분, 그것이 율법과 사랑의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법과 사랑.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널 사랑해 주겠다. 그러니까 너무 법대로 지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법도 알아야 돼요, 안 알아야 돼요. 법도 알아야 된다. 그 법 위에 법을 초월해서 우리가 도달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법만 알면 아무 소용이 없어. 법만 알면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안 켜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문둥병 환자는 너무 예의를 지켜. 그렇죠? 그래서 좀 민망해.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사랑이 중요하다를 가르치려고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문둥병자의 손을 댔어. 그거는 법적으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모세율법에 의하면 문둥병자를 만지는 것은 그건 큰일 날 일이야. 전염이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법보다 뭐가 더 중요해? 이 문둥병자가 자기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내가 일부러 만지는 거예요. 법을 어겨가면서.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법을 줬는데 문둥병 환자 절대로 만지면 안 돼. 그 하나님이 준 법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가 모세에게 준 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을 범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예, 네, 율법의 완성. 율법이 최고로, 최고 수준으로 가면 그게 뭐가 된다? 사랑이 된다. 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박수. 자, 여러분. 이 환자는, 이 문둥병 환자는, 여러분, 지금 30년 동안, 아무도 자기를 만져준 사람이 없어. 손을 한번 잡아본 일도 없고, 어깨를 한번 쓰다듬어 준 일도 없고, 또 자기도 아무도 만질 수가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사람이 탁 만지는 거예요. 무엇을 듬뿍 넣어가지고 살아. 그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신다면, 그렇게 예수님은 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원하지라는 것을 말로만 표현하기보다는 뭘로도 표현해야 돼.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해. 아무도 너를 만져주지 않았지만 나는 너를 이렇게 만질 만큼 나는 너를 사랑해. 그 예수라는 분의 손길이 어깨 탁 닿았을 때, 여러분, 그 문둥병자가 지금 30년 만에 사랑을 받아보는 거야. 진실한 사랑. 어땠겠어요? 온몸이, 와, 이분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켜질까, 안 켜질까? 그래서, 이 유전자가 다 켜지면, T세포 유전자. T세포는 바이러스, 균 중에서는 결핵균을 줍니다. 문둥병균은 결핵균의 일종이에요. 팍! 결핵균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뭐하니?
원한다. 내가 원하지. 네가 낳기를 원하지. 손 대면서 내가 원해. 깨끗함을 받아. 팍! 맞버려서 박수. 유전자가 다 커진 거야, 여러분. 이런 게 성경 공부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속에 뭐가 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생명이 탁 들어오니까 유전자가 팍 켜지는 거지. 그렇죠? 지금은 유전자가 다 꺼져 있어. 야, 여러분. 그래서, 아마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뭐라 그랬냐, 너? 원하신다면? 너는 아직도 믿음이 없구나. 믿음 다 준비해가지고 준비되면 와. 그때 내가 네 믿음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보고, 믿음 있으면 고쳐줄 거고, 없으면 그때도 못 고쳐줘. 믿음이 있어야 돼.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믿음을 조건으로 끊어. 이 문둥병 환자는 믿음이 별로 없어가지고, 나를, 믿음이 없다는 말은 이 예수라는 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에 대한 신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믿기지를 않는다. 그게 믿음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말은 내가 무슨 막 열심히 교회를 한다. 그게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는데 대해서 나는 잘한다고 나는 믿어.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 없는 이 환자를 믿음 없다고 꾸짖어서 쫓아보내지 않으시고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몸 만져서는 안 될 그 환자를 어떻게 만져주시면서까지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네가 낫기를 원해. 라고 하면서 무엇을 넣어주시려고 해요? 그 환자가 가지지 못한 믿음을 넣어주시려고. 나는 이렇게 너를 사랑해. 나를 믿어. 그래서 믿음 없는 환자를 믿음을 주시면서 동시에 병을 어떻게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많은 교인들은 오해하고 있어요. 아니, 나는 왜 병이 안 났냐?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교인들? 당신은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그것도 아니야. 아시겠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을 주면서 낫게 해주신다. 그래서 낫게 해주시면 또 믿음이 생겨 안 생겨? 와,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병도 낫게 해주시고 성경 공부를 통하여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아셔서 유전자 다 켜져서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